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네, 스쿼트. 잘하려면 이 품밟기를 잘해야 되는데 태권의 경기는 하체, 네, 하체를 발로 계속 찰 수 있고 혹은 몸통은 찰 수 없고 얼굴을 찰 수 있어요. 하체와 얼굴. 네, 그리고 상대방을 잡아 넘길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지금 뒤로 물러나거나 이렇게 이동할 수 없으니까 발을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죠. 이 제한적인 움직임 안에서 상대방에게 공격을 유도하고 내가 상대방한테 공격을 하면 나젤라는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붙여진 건데요. 계속 이렇게 고정되어 있으면 타깃이 낙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가까운 거리에서 하체를 차다 보니까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스텝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이 품발기를 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럼 이렇게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네.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어? 네. 스쿼트. 네. 비슷한데 오금질이야. 아, 오금질. 네, 이 무릎 뒤에 오금질이라고 네. 오금이라고 하잖아요. 서양은 이제 충격을 펴는 건데 우리는 이렇게 꼬부리는 네. 땅으로 내려가는 게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인데 네. 이게 하나잖아요. 네. 모든 그 동양 문화권의 무술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자세를 낮추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특견 연주기가 아니고 다른 무술과 뭐 서로 이렇게 뭐 교류한다고 할 때 네. 이런 품발기나 이런 거 이런 오금질이 네. 그러면 장점이 없는 건가요? 이게 다른 무술과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삼각형 모양의 발 모양은 의미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경기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 품발기를 수련하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하체 근력 강화 그리고 오금질을 통한 그 탄력 네. 그리고 오금질을 이용해서 내 체중을 좀 더 극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럼 한번 좀 가르쳐주세요. 네,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그 사극 하시잖아요. 네네. 그 왕대하라고 하면 인사할 때 어떻게 하시죠? 저 신화를 잘 안 해봐서. 아, 왕만 하시는 거지. 신화 중에 어떻게 인사하죠? 이렇게 들어올렸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인사하죠. 그 소양 기사들도 말 타고 와서 왕한테 딱 앞에 서면은 멜쩍스테 하면서 이렇게 손을 들어올리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거든요. 오른손을 들렸고 그 위에 왼손. 늘 이렇게 해서 깍지 끼듯이 이렇게 해서 네, 딱 붙입니다. 그 이게 이제 바로라고 하면 이렇게 서주시면 되고요. 베레라고 인사를 그 구령을 붙이면 이렇게 손을 들어 올려서 네, 가슴에 붙이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팔을 네. 어깨 넓이 정도로 가볍게 네, 이 어깨 넓이가 내가 중심을 옮기기에 가장 편안한 정도의 넓이에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금질을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손은 벌릴 때 네, 네. 손은 같이 네, 편안하게 내려놓으시고 무릎은요 네네 이 엄지 발가락 쪽이죠 네. 네, 발 모양 그대로 같이 직선으로 앞으로 나가는 거네요? 거의? 지금 발이 팔자잖아요 네네 네네 그러면 살짝 팔자로 이렇게 무릎 방향을 같이 걸어주는 거죠 시즌자가 되려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네 자연스러운 거네요 그렇죠 네네 네. 시작 하나 둘셋 네. 다섯 좋습니다 이게 오금질인데요. 이제 이렇게 오금질을 하는 게 아니고 한쪽의 체중을 네, 체중을 한쪽으로 계속 번갈아가면서 옮겨주는 거예요. 네, 정면을 그대로 보고 네. 편안하게 맞고 정면. 네, 정면. 편안하지 않은데요? 편하지 않아요. 그래도 좀 흔들리는 게 편할 것 같아. 편한 것 같아. 한번 해보실래? 네. 해보시네요. 이건 앞뒤 발대예요. 편안하게 앞, 뒤로 중심을 움직여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근데 잘하시는데요? 저 그래도 뭐 완전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전에 이렇게 할 때 네. 이렇게 끝에 이렇게 완전히 쭉 이렇게 올라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오면 네. 다리가 또 떠요? 그 올라온다는 게 근데 이 중심이 앞으로 이동했잖아요. 네. 그럼 이 이동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네. 오금질을 했으면 가운데로 오셔야죠. 아. 네.
그래야 뒤로 또 이동을 할 수가 있죠. 아, 뜨는 거는 네. 중립에서 뜨는 거고. 그렇죠. 네. 앞으로 닦아서 뜨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 인승한 상태에서 왼발이 먼저 나와서 오금질, 뒤로 오면서 오금질, 옆으로 가면서 오금질, 앞으로 가면서 오금질. 네. 네, 이 태격 순발기가 오금질, 네. 오금질, 오금질. 팔이 오면서 오금질. 아, 이렇게 오면서 인사나면서 하나, 둘, 넷. 오금질 했다가 이렇게 발을 드는 이유는 오금질 했다가 바로 찰 수도 있죠. 네. 바로 찰 수도 있고 옆으로 오면서 찰 수도 있어요. 다시 오면서 찰 수도 있고 나가면서 찰 수도 있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합, 이크. 오. 역시. 근데 포인트들을 다리 기운이 너무 없어. 네? 다리 기운이 너무. 순발기 많이 하시면. 네. 순발기 많이 하시면 점점 좋아지시면. 이 보폭은 어느 정도 나가는 거죠? 보폭은 항상 우리 그 인승했던 어깨 넓이 정도. 이게 스텝이 넓어지면 다음부터 나가기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항상 어깨 넓이 정도를 유지를 해야 바로 한 번 더 따라갈 수 있고 옆으로 이렇게 빠지기도 편한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깨 넓이 정도를 계속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품발기를 보시잖아요. 품발기 얹어서 손 동작 하는 거예요. 손이요? 네. 이제 계속 발만 움직이고 손은 가만히 있어서. 아, 그런가요? 네. 자, 네. 제일 먼저 활개 뿌리기라는 동작을 한번 해볼게요. 활개 뿌리기? 네. 태격은, 태격 경기는 손으로 상대방을 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활개 뿌리기는 무슨 용도냐면 내가 다음 동작을 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시선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바람을 일으켜서 상대방 눈을 깜빡거리게 만드는 거죠. 훅 하고 아래를 찾아든가 네. 훅 하고 들어가서 퇴질로 상대방을 넘긴다든가 순간적으로 정신이 딱 없어요. 네네네. 요런 용도로 쓰는 거예요. 쿠션술로 쓸 때는 지금은 연습을 이렇게 바람을, 손바람을 일으키는 용도로 쓰지만 얘를 순간적으로 시신경 주변, 눈 주변을 막 때려주면 굉장히 좋은 곳이죠. 그리고 돈 많이 벌어낼 수도 있겠는데. 기술적으로 해야 돼, 진짜. 다시 시작해. 왼발이 나갈 때 왼손. 왼손. 오른발이 나갈 때 오른손. 자, 이렇게 잘 써내야 돼. 태격 기술이 같은 손, 같은 발을 쓰는 기술이 많습니다. 바보 같은데 상대방을 걸어 넘길 때는 같은 손, 같은 이 발을 한꺼번에 이렇게 걸어주면 상대방 지탱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태격 기술이 같은 손, 같은 발이 많습니다. 자, 시작.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 잘했어. 이 활개 뿌리기를 실제로는 타격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타격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손가락에서부터 손등까지를 다 한번 맞춰보시죠. 여기 전체를? 네. 네. 이렇게 휘두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올라와서 뿌리는 거죠? 네. 최단거리로 손이 최단거리로 빠르게 오는 거죠. 자, 조금만 힘 있게. 하나. 네. 둘. 셋. 넷.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오금지를 이용해서 체중을 이용해서 같이 이렇게 밀어주는 거하고는 좀 그 밀리는 느낌이 다르죠. 살살해서 감정. 네. 그러니까 활개 뿌리기도 오금지의 정점에 임팩트를 맞춰서 강하게 뿌려주면 네, 손가락이라도 내 체중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 강한 타격이 됩니다. 둘,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좋습니다. 이제 이건 마지막. 네. 네. 근데 약간, 근데 이제 뭐가 지금 잘 안 되냐면은, 네. 이렇게 오금질 하면서 쳐야 되는데, 네. 힘을 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면서 치죠. 딱! 들면서 치죠. 네. 선배님이 포인트들은 잘 짚어내시지만, 네. 그게 한 번에 되면 천재시거죠. 이제 그거를 수련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맞춰. 이해를 받으십니다. 선배님 택견 연구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지도자가 되면 시작합니다.